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목요일 편은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는 뭐죠? 오늘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는 구소라 시민 기자의 계속되는 면접 탈락, 부모님과 서먹해졌다입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취업 준비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의 특산품 사는 이야기가 팟캐스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직접 들려드립니다. 때론 웃음 짓게, 때론 눈물 짓게 만드는 이웃들의 사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줄여서 사이다, 2월 마지막 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이준호입니다. 예, 저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최규화 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디자인하는 이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졸업식 이야기하면서 러브홀릭스의 노래 버터플라이 가사 첫 소절을 소개했잖아요. 네. 기억하시나요? 네, 네. 내가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희망찬 가사. 네네네. 그런데 열렬 애청자인 제 아들이 소개한 가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봤더니 정말 잘못됐더라고요. 네. 어디가 잘못됐냐면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에서 후회가 아니라 누에랍니다. 누에. 아~ 나비니까. 예예. 예, 나비니까. 누에.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못 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누에 속에 감춰진 너. 시적인 가사네요. 네. 예, 근데 이걸 제가 왜 후회라고 옮겨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사에도 다 누에라고 나와 있던데. 그리고 저기 제가 그 지난주 방송 들어보니까요. 제가 사실 야심차게 준비한 멘트가 있는데 그게 편집에서 잘렸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뭐였냐면은 제가 졸업식 얘기하면서 끝에 뭐라고 했냐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는 달리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는 희비가 참 엇갈린다, 졸업식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은 대학 진학 문제로,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은 취업 문제로 희비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아무쪼록 그 비에 해당하는, 희가 아닌 비에 해당하는 학생들 용기 잃지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저는 나름 멋있게 얘기했는데 편집에서 다 날라갔어. 아, 이번 주 편집 안 되게 서두에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강 PD가 또 자를까 봐. 아, 근데 사실 뭐 강 PD가 자를까 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요번 우리가 읽을 기사가 또 이거와 또 관련이 좀 있어요. 그렇죠, 최규하 씨? 예, 오늘 읽어드릴 기사가요. 바로 그 취업 준비생. 네. 취업 준비생이 쓴 사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계속되는 면접 탈락, 부모님과 서먹해졌다라는 제목의 글이고요. 지난해 연말이죠. 12월 27일에 구소라 시민 기자가 써주신 사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서류 광탈만큼 취업 준비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부모님과의 갈등이다. 1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나는 서류와 필기시험 탈락이 반복될수록 위축됐다. 백수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자신감도 줄어들었다.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과의 교류도 적어졌다. 이미 취업한 동생은 나 대신 마지노릇을 하고 있었다. 지난 추석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어린 동생들과 심지어 언니인 내 용돈까지 챙긴다. 고맙고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 너무 착실한 동생과 내가 비교될까봐 두렵다.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전히 공부한다고 용돈을 다 쓰고 있는 내가 한심하시겠지? 부모님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다 일이 터졌다. 우여곡절 끝에 한 회사의 입사시험에서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됐고 나름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해 나와 우리 가족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쉽지만으로 시작하는 문자 메시지의 첫마디를 보자마자 나는 고개를 떨궜다. 부모님은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점차 부모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가족들이 각자 출근과 등교 준비로 바쁜 아침, 혼자 할 일이 없이 집에 있는 것이 더 싫어서 이른 새벽에 도서관으로 향한다.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으로 끼니를 대충 때우고 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다. 가족들이 앉아있는 거실을 가로질러 내 방으로 곧장 들어가 다시 책상에 앉는다. 푹신한 소파도 널찍한 침대도 불편하다. 같이 어울려 TV를 볼 여유가 없다. 계속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 문득 이래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업이 뭐길래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서 풀이 죽은 채 죄지은 것 마냥 살아야 하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평소 친하게 지내는 S에게 전화를 걸었다. 똑같은 취준생의 입장에서 나의 기분을 이해하고 감싸주길 바라며 내 사정을 이래저래 말했더니 S한테서 언니 그건 취업의 문제가 아니라 언니 소통법의 문제 아니야? 라는 답이 돌아왔다. 부모님과 대화 자체를 피한 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콕콕 짚어주는 그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거 여자 목소리입니다. 되시잖아요.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는 걸 어쩌라고. 아 이거 여자 목소리를 제가. 네. 잘하셨어요. 언니 취업 안 되는 것보다 가족들이랑 멀어지는 게 더 문제야. 그렇게 소통하는 법을 모르면 취업해서도 힘들 거라고. 지금부터라도 언니가 먼저 부모님한테 말을 붙여봐. 언니가 힘들고 답답한 마음 진솔하게 표현하면 부모님도 언니 마음 이해해 주실 거야. S도 원래는 부모님과 서먹서먹한 사이였단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입시에 신경 쓰다 보니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졌고 대학에 입학해서야 부모님께 먼저 문자로 말을 걸기 시작했단다. 아빠 뭐해요? 점심 드셨어요? 이렇게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 요즘은 거의 매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단다. 통화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40-50분을 훌쩍 넘길 만큼 대화할 거리가 많아졌다고.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부모님과 그것도 아버지와 1시간씩 전화통화를 하고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놀라워하는 내게 S는 자신이 카톡으로 부모님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여주었다. 엄마 기숙사 오늘 돈 입금했정. 급하게 돈 마련하느라 고생 많았지? 유유. 아 제가 더 지금 난감한 처지인데요. 제가 엄마입니다. 네? 엄마? 카톡. 춥다. 카톡. 얼른 집에 들어가시옹 유유. 나도 이제 기숙사 왔단. 카톡. 엄마도 집에 도착. 카톡. 우왕 아빠 용돈 보냈네. 캬. 카톡. 날씨 추운데 호빵 사 먹으라고. 카톡. 호빵 100개 사 먹겠네. 크크크. 뭐야 넌 애교 넘치는 딸이네. 난 이렇게 못한다고. S도 처음엔 애정 표현을 할 때 엄청 부끄러웠다고 한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걸 알게 된 후로는 자기가 부끄러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단다. 또 한 번 해보니 그 뒤로는 그렇게 부끄럽지도 않았다고. 언니도 처음부터 부모님이랑 직접 대화하기 부담스러우면 카카오톡 메시지라도 보내드려봐.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배려 깊은 조언도 잊지 않았다. 갑작스런 나의 안부 인사에 부모님이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 거기에 상처받거나 토라지지 말라고 말이다. S는 요즘 부모님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아버지의 관심사인 낚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단다. 정말 대단한 녀석이다. 내가 부모라도 이런 딸 자식이 있으면 취업 좀 늦게 하는 것쯤이야 하는 생각이 들겠다. 갑자기 눈물이 났다. 나도 S처럼 부모님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힘드시죠? 저도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금세 메시지 옆에 일자가 사라지고 답장이 왔다. 그래. 힘들어도 웃자겠노. 열심히 살아야지. 같이 힘내자. 그리고 깨달았다. 가족들과 멀어졌던 이유는 내가 취준생이라서가 아니라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한 못난 딸이어서 그랬구나. 가슴 한쪽이 저리면서 따뜻해졌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네. 훈훈하네요. 마무리가 아주 훈훈하네요. 네. 사실, 공감도 가고. 예, 근데 사실 저는 이 기분 좀 알 것 같아요. 취준생의 마음을요? 취준생은 아닌데 네. 제가 첫 직장 3년 다니고 그냥 때려치웠거든요. 대책 없이. 그때 딸이 우리 큰애가 4살이었는데 아, 그 첫 직장이 네. 꽤 좀 큰 회사, 좀 좋은 회사 아니었습니까? 아, 일단 돈은 많이 주는 회사였죠. 그 그냥 대책 없이 그만두고 네. 물론 이제 명분은 뭔가 네. 공부하겠다 네. 이런 명분으로 그만뒀는데 회사 다니기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만뒀죠. 그랬더니 너무 막막한 거예요, 사실. 더군다나 딸아이를 볼 때마다 네. 그 불안. 아, 미래가 정말 불안하고 혼자서 집에 있을 때는 정말 울적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하루 종일 뭐라고 보내는 거예요?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요? 도서관에. 네.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이제 가방에 뭐 책 다 집어넣고 갔는데 네. 가서 뭐 소설만 봤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되고 네. 그냥 막막하더라고요. 소설가가 될 뻔했네요. 특히 이제 한 4, 5시쯤 되면 딸 아이 데리러 가야 네. 되잖아요. 그럼 딸 아이를 데려올 때 그렇게 서글프더라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면은 예. 아빠가 데리러 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드물죠. 거의 저밖에 없었어요. 5시에 특히. 거기다가 또 대조가 되는 게 우리 딸아이의 그 막 해맑은 그 아이들 막 뭐 좋아하고 막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나 정말 큰일 났네. 정말 대책 없이 그만뒀네. 이 생각이. 딸은 왜 아빠랑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많으니까 좋죠. 근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저는 그만큼 딸하고 그쵸. 오랜 시간 같이 보내게 그쵸, 됐어요. 그쵸, 여하튼 그쵸. 뜻하지 않게. 결과적으로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근데 사실 저는 네. 그래도 직장 다니다가 네. 1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취준생이 이걸 듣는다면 너는 그나마 좋은 거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직장 다니다가 욕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네.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이랄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완전 공감을 했었던 게 저는 근데 취직은 되게 빨리 했어요. 4학년 2학기 때 조기 취업을 해서 그래요? 친구들보다 일찍 취업을 하기는 했는데 네. 근데 취업이 안 됐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직종을 전환을 하면서 네. 원래 하던 회사를 일을 하시던 네, 도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디자인을 새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직업 전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처음부터 일은... 디자인이 아니었군요. 네, 제가 디자인 전공이 아니에요. 무슨 일 하셨어요? 저 처음에는 잡지사에서 근무했었고요. 그리고 디자인 회사도 운 좋게 들어갔다가 디자인 네.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네. 학원을 다니면서 네. 취업 준비를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 심정을 잘 알겠는 게 저는 늘 뭐 취업도 일찍 하고 또 뭐든지 자신 있게 하고 긍정적이고 막 이런 성격인데 취직이 자꾸 안 되니까 네. 막 울적한 마음이 들면서 네. 친구들도 만나기 꺼려지고 저하고 되게 비슷한 거니까 네. 직장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냥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경력도 네. 없고 디자인 전공도 아니고 네. 또 나이는 많고 네. 그러니까 취직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참 막 TV에서 히키꼬모리, 은둔형 외톨이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 TV를 장면을 딱 봤는데 내 얘기다 싶었어요. 저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이 생활을 한 달만 좀 더 하면 네. 딱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다시 활기차게 뭐 영화관도 등록하고 운동도 네. 하면서 극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네네. 근데 힘든 시기를 좀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네. 극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네.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딱 그 이어지네요. 네. 그 본인이 노력을 해서 이제 극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네. 이 청년 취업 문제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이 원인이 뭘까? 라는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이걸 얘기를 해드려야죠. 네? 저희 네. 프로그램은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 쇼를 네.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시사 타치 부분입니다. 네. 시사 타치. 여러분 느끼지 못한 사이에 지금 시사 타치로 넘어오신 거예요. 상당히 자연스럽게 넘어왔죠. 네. 생활 감성을 하다 갑자기 시사 타치로 오셨네. 지금 2013년 12월에 네. 전국의 20, 30대 남녀 7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작년 12월이군요. 네, 작년 12월. 따끈따끈한 자료네요. 와. 그렇죠. 네. 네. 그중에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응답자 161명에게 네. 청년 세대가 취업 준비를 할 때 네.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네. 물어봤습니다. 청년 세대. 네.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대답이 43.4%로 1위였어요. 43. 그러니까 뭔가 좀 사회적인 구조적인 네, 문제를 구조적인 지적하는 대변인 거죠. 네. 그리고
개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네. 얘기한 경우는 16.5%밖에 없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3배 정도로 사회적인 원인을 지적하는 답변이 아. 많았던 거죠. 그런데 네. 재미있는 거는 네. 이 질문을 살짝 바꿔가지고 네. 청년 세대의 문제라고 하지 않고 네. 바로 당신 네. 개인의 문제로 갔을 때는 대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네. 네. 질문을 바꿨습니다. 당신이 자신이 취업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 가장 많은 숫자 28.9%가 네. 나의 노력과 준비가 부족해서 아.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느꼈던 그 심정이랑 네. 똑같네요. 뒤바뀌었네요. 아까 질문하고 답변이. 네. 사회구조적인 요인이죠. 사회의 네. 일자리 수가 적어서라고 대답한 사람은 8.5%밖에 없었어요. 되게 조금이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 같은 네. 답변을 청년 세대의 문제라고 물었을 때는 43.4%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네. 네. 개인의 문제, 바로 당신의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는 네. 8.5%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네. 세상 이 취업 문제를 바라볼 때는 네.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네. 나 자신의 문제가 됐을 때는 네. 내 개인의 능력 문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예, 아주 와. 좀 뭔가 시사마가 분명한 좀 예, 이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통계자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내 깡패 같은 애인. 예. 그 내 깡패 같은 애인에 보면 네. 박중훈이 깡패로 나오죠. 얘기하거든요. 네, 깡패로 나오는데 깡패이지만 사실상 거의 그냥 백수 비슷한 그렇죠. 백수 건달? 예. 네, 뭐 약간 뭔가 거죠. 이 저기 명함이 있는 조폭 같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맞아요. 동네에. 네.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비참한 네. 네. 근데 거기서 박중훈이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애들은 참 착해요. 막 이러면서 프랑스나 그런 데는 네. 취업 안 된다고 애들이 나와서 막 길거리에서 막 다 때리고 부수고 막 이러는데 네. 우리 애들은 다 지네들이 잘못해서 취업 못하는 줄 알아 그렇구나.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가 약간 뭐 이 취업 문제에 사회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를 인식했다는 점 네. 그 점에서는 뭐 긍정할 만한 면이 있긴 있는데 한편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 이 사회적인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만 네. 나는 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네. 나는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걸 희망적으로 봐야 할지 그러니까 그게 참 뭔가 내 탓으로 뭔가 돌리고 뭔가 사회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네. 게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조사를 하면서 네. 마침 또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막 떠돌아다니는 그 네. 영상을 하나 봤어요. 네. 일본의 한 리크루트 업체의 광고라고 네. 그렇게 돼 있던데 네. 제목이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다. 마라톤이 아니다. 네. 우리는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 보면은 막 그 영상 처음에는 막 그 마라톤 대회 그 장면처럼 사람들이 막 뛰어요. 네. 그 마라톤 빤스랑 그 빤스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라톤 그 네. 운동복을 입고 네. 이렇게 막 뛰어요. 열심히 한쪽 방향으로. 네.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자막이 나오고 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과연 정말 그럴까라고 질문을 던지더니 그 하나의 골인 지점을 향해서 뛰던 사람들이 각자 제각각의 코스로 뛰기 시작해요. 그 도로를 벗어나서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으로 뛰어가고 가족들한테로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학교로 도서관으로 뭐 바닷가로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다 가요. 네. 정해진 코스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영상이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은 네. 인생에는 하나의 목표, 하나의 결승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인생의 길은 세상에 있는 사람의 수만큼 많다. 이런 네,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딱 던져주더라고요. 이게 SNS에서 굉장히 그 많이 돌아다니고 네. 아침에 봤던 거 저녁에 또 보고 막 그랬었어요. 희망적인 메시지기도 하고 또 길이 뭐 다양한 길이 열려 있다고 하면 가능성이 또 열려 있는 거니까 그렇죠. 좋네요. 그 그러니까 광고 얘기를 들어보면 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 처음에 생각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일에 와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첫 직장이 네. 금융회사였거든요. 네. 돈만 지는 회사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와 있을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죠. 후회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만족해요. 지금 다음 주가 저희 네. 인사평가 주간인 건 알고 계시죠? 그걸 겨냥해서 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의도하지 않게 그러니까 물론 그 처음부터 자기 목표를 정해서 그거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 있는 삶이고요. 네. 근데 사실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네.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내가 뭘 하는 것이 맞아요. 좋을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길을 찾아갈 수도 있더라고요. 네. 자기가 네.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다른 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직 이 길에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처지에 맞게 잘 판단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기사에 보니까 네.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네. 좀 그런 카톡 대화들을 가족분들이랑 많이 하세요? 저는 잘 안 하거든요. 아, 근데 저는 저희 딸하고도 카톡 잘 해요. 아, 그러세요? 네. 제 딸이 그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되잖아요. 네. 근데 제 딸은 저한테 카톡을 좀 자주 보내는 편인데 주로 이제 뭔가 신기한 걸 봤을 때 또 네. 아주 기분이 좋을 때 네. 돈 달라고 할 때 돈 달라는 그 카톡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 딸 표현대로 하자면 네. 딸 표현대로 하자면 네. 개빡칠 때 정말 개빡칠 때 네. 이제 카톡을 그러니까 주로 보니까 개빡칠 때 절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기말고사 때 자기가 그렇게 한국사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그대로 역시 또 딸 표현대로 하자면 네. 완전 개망했다고 개빡친다고 하면서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아빠를 되게 친근하게 생각을 하나 봐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가정적인 네. 이미지가 강하세요. 이준우 씨가 평소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도 가정적인 면이 있으셨네요. 뭔가 좀 대화가 너무 지나치게 훈훈해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제가 빨리 준비한 걸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예, 네. 제가 할게요. 예. 진심인데. 네. 이것도 재밌는 통계 하나 또 준비를 봤어요. 네. 작년 11월에 네. 예, 조사한 겁니다. 직장인 608명에게 네. 하루 중에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네.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사실 저 역시도 이런 설문조사를 받았다면 굉장히 답변을 하기도 전에 좀 쪼그라들었을 것 같아요. 가족과의 대화? 네. 네. 그래서 저는 가족들하고 떨어져 산 지가 꽤 한 10년, 14년째 이렇게 네. 되니까 네. 그 가족들을 많이 그리워하긴 하지만 연락을 자주 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10분 미만, 10분에서 30분, 30분에서 1시간, 1시간 이상 이 네 개 사지선다형으로 조사를 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네. 10분 미만이라고 대답한 분들이 25.8%. 아. 네, 가장 많았어요? 미만.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건 아닌데요. 하루에 대화하는 게 10분 미만이다. 네.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10분 네. 미만이다. 10분 미만. 그리고 제일 많은 거는 네. 29.8%. 네. 10분에서 30분. 얼마 차이 나는데? 한 4%. 네. 1, 2, 3위가 다 얼마 차이는 안 나요. 네. 두 번째로 많이 났던 게 30분에서 1시간인데요. 네. 26.3%. 그러니까 다 그 1, 2% 사이에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데 네. 10분 미만이라고 대답하신 분이 4명 중에 1명이에요. 네. 꽤 많은 숫자가. 잠깐만요. 근데 그거를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했다고요? 직장인 직장인이죠. 직장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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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재미있는 게 질문을 하나 더 했어요. 네. 그러면 네. 가족과 대화 시간이 하루에 어느 정도나 돼야 네. 원활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하나를 더 물어봤더니 네. 1시간 이상이라고 대답한 분이 44.2%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1시간 이상 대화를 한다고 하신 분은 18.1%밖에 안 됐는데 네. 이상적인 대화 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4.2%.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예, 있는데. 생각과 실행의 괴리가 이만큼 큰 거죠. 근데 그게 직장인이라면 네.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보통 직장 아침에 일찍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요. 저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저도 뭔가 거기 10분 미만에 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 출근할 때 네. 부모님한테 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네. 또 들어갈 때 다녀왔습니다. 딱 이렇게 네. 두 마디만 그 인사를 좀 길게 하시면 어떻게 다 다녀. 근데 그건 길게 10분 이상. 길게요? 아 근데 그걸 또 대화라고 볼 수 없는 게 대답을 그렇죠. 안 하 제가 막 아침에 급하게 나오니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못 듣고 나오고 들어갈 때는 다녀왔습니다 할 때 이미 너무 시간이 늦어서 주무실 때도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대화가 1분이 채 안 돼.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럴 때도 있는 걸 보면 근데 그게 부끄럽다기보다는 네.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문제는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재작년 대선 때 어느 한 후보가 저녁에 있는 삶 이런 걸 냈잖아요. 그 후보가 공식 후보가 되진 않았지만 예비 후보였죠. 근데 상당히 저는 그 구호를 들었을 때 다 끌리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다수에게 필요한 게 이 저녁이 있는 삶 아닌가. 사실 어차피 아침에는 그렇게 그 깊이 있는 대화하기 힘들잖아요. 각자 너무 바쁘니까. 아이들도 학교 가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면 저녁 시간이 필요한데 한국인에게는 저녁 시간이 없으니까. 뭐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을 먹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한번 있을까 말까. 주말엔 또 부모님이 더 바쁘세요. 그래서 주말에 제가 집에 있어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같이 식사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 이 S처럼 이렇게 카톡 대화라도 좀 자주 하셔야겠네요. 우리 이은영 씨. 그렇죠. 깨닫는 바가 큽니다. 목소리처럼 그렇게 생활이 착하시진 않네요. 네. 그러면 지금 한번 구설아 기자하고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네, 구설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전화를 반갑게 받나요? 평소에도 이렇게 받나요? 아, 평소에 이렇게 받습니다. 왜냐면 삶이 글루미하기 때문에 전화는 이렇게 받습니다. 아, 삶이 글루미하다고요? 네, 네. 아, 그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지금 혼자 카페에 와 있었어요. 아, 카페. 그럼 카페에서 지금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전화 받은 거예요? 아니, 예, 그렇습니다. 뭐, 이곳은 제 마이 플레이스니까요. 그 카페 다시는 안 갈 건가요? 아니요, 제가 자주 오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사장님도 이해해주세요. 제가 방송하는 거 제가 양해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다른 손님들도 지금 같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아니,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아, 화장실이에요? 예. 아, 좀 이따 물 내리는 소리 나겠네요, 그러면. 아, 그런 건 좀 양해 바랍니다. 아, 네. 그, 지금 얼마 전까지 오마이뉴스 인턴 일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무사히 수료를 했습니다. 어땠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네, 저는 중간에 진짜 엄청 그만두고 싶었지만 친구들이 너의 한계를 시험해보아라. 그런 좋은 조언들을 해줘서 제가 이제 한계까지 갔죠. 구슬아 씨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하던가요? 아, 누가 힘들게 했다기보다는요. 근데 이제 저희랑 이제 저희를 주로 돌봐주셨던 분들 몇 분 계시죠. 그 사람들이 주로 힘들게 했다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 선지 그쪽이 아니라 이제 저희를 직접적으로 돌봐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충 누군지 알겠어요. 네. 그 계속 이 언론사 기자 일만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네. 사실 이제 제 2의 그 대안으로서 다른 일반 기업들도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면접까지 됐다는 그거는 일반 기업인가요? 네네네. 아, 네. 이제 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이 최종 면접까지 갔다는 회사가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일주일 동안 자동차 헤드라이트만 봤어요. 미래가 밝아질 뻔했네요. 네, 제가 진짜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다 배우고 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취업 준비하는 게 상당히 힘들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왜냐면 기본 스펙을 갖추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고, 뭐, 토익뿐만 아니라, 뭐, 이제 공모전 같은 것들도 좀 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소서를 좀 잘 쓰는 게 관건이니까, 자소서 스터디도 따로 하거든요? 아, 그래요? 스터디를 따로 해요? 네, 왜냐면은 확실히 손을 많이 거칠수록 내용이 좋긴 좋아져요. 코멘트를 받으니까. 근데 그 자기소개서가 원래 자기를 소개하는 건데 거의 창작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거예요. 회사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이렇게 맞닥뜨려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잘 포장을 해야 돼요. 아, 연관성을 드러내는 거. 근데 그 회사의 비전을 알아야겠네요, 그러면. 그쵸. 근데 이 회사의 비전이 회사마다 다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냥 돈 많이 벌자 이런 거 아닌가? 다 글로벌 인재를 원하세요. 그럼 아까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 회사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창의적이어야 된다고, 이제 창의성과 창의성.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른 데도 다 욕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이죠. 네네. 그쵸. 그 저 기사에 보면 취업한 동생이 너무 착실해서 비교될까봐 두렵다고 했는데 지금도 심정이 그런가요?
제 동생이 이제 곧 결혼을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결혼. 네. 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지금. 잔소리가 네, 아찔한데. 네. 두 살 어린 친구인데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차분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랑은 좀 많이 비교가 되는데 남자 친구를 네. 이제 1년째 만났나 봐요. 네. 결혼을 하는데 엄마가 먼저 가도 되겠냐고. 네, 네. 네, 물어보시는데 뭐 그런 거 네. 저는 상관없기 때문에 네. 근데 좀 내심 사실 좀 씁쓸한 것도 있죠. 왜냐하면 네. 저는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아. 네네. 친구는 아, 이제 참 이래저래 참 여러 가지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소하세요? 예전에는 술을 되게 많이 마셨어요. 확실한 확실한 스트레스 해소법이군요. 네, 술을 많이 아, 솔직해요, 마시고 솔직해. 네. 남는 것은 사람이다. 아,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자금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그쵸, 그쵸.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네. 몸도 잘, 몸도 좀 안 따라가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술 네. 마시면 다음날 얼굴이 네. 건조해져요. 이제 막 팔자들은 생기고. 네. 그래서. 네. 더 늙기 전에 술을 멈춰야겠다. 더 늙기 전에. 20대 아니세요? 아니 그 근데 실례지만 그 주량을 좀 물어봐도 되나요? 제가 막 엄청 많이 마시는 줄 알았는데. 네. 네. 근데 오마이뉴스 인턴하면서 네. 제 주량은 소주 한 병인 걸로. 네. 아 오마이뉴스가 공식 인증을 해줬군요. 네, 제가 이제 술을 네. 끝까지 마셔봤는데. 아. 네. 주량은 이제 정신이 잃기 전까지의 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사전적인 정인가 보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네. 두세 병씩 마시면 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 병까지. 어, 한 병. 네. 네. 약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한 병. 저희가 되면. 선물로 저기 네. 소주를 한 개짝 좀 보내드려야겠어요. 저희가 준비한 다른 선물보다.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죠? 엄마가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 이제 이 친구 아 후배 S한테서 이 부모님한테 아, 네. 하는 이 애교를 좀 배우신 것 같은데. 아. 애교가 그 문자 거기 이미지에도 네. 그렇지만은 네. 수시로 남자친구한테 하듯이 네. 뭐, 오빠 뭐해 이거 대신에 엄마 뭐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아, 부모님한테도. 그래서 지금 구설아 씨가 배워서 하고 있는 애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 지금 배워서 하고 있는 애교가 딱히 있다기보다는 이제 전화를 자주 드려요 그냥. 아버지한테 특히 아버지한테. 아버지. 네. 아, 아버지한테. S한테 배운 애교를 좀 시전하셔가지고 네.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음성 편지 한번 음성 편지 한번 띄워주시죠. 아, 아버지한테요? 네. 네. 애교를 꼭 시전하셔야 됩니다. 애교를 시전을 하는 게 뭔가요? 장착해야 돼요. 장착한다. 어려운 욕인데. 네. 짧게. 파이팅. 네. 아버지. 맞다리 이렇게 해서 잘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를 많이 의지를 하시는데 뭐 올해는 좀 잘 풀리지 않을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 멋진 딸이에요. 짧은 말이었지만 네. 그 구설아 씨의 진심이 담겨 있는 네. 말이라고 봅니다. 쑥스러우면서도 네. 뭔가 네. 표현을 했다는 게 참 대견하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네. 시간 내주신 구설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굉장히 발랄한 친구네요. 네. 네. 글로 읽을 때보다 네. 훨씬 밝고 경쾌해가지고 네. 빵빵 터지네요. 네. 마음이 막 많이 네. 놓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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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성격으로 면접을 보면 네. 붙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런 것 그럼 소주 드립 이런 거는 네. 안 될 것 같아요. 따로 조언을 좀 해줘야겠네요. 네. 네,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인 구순아님께는 감사의 뜻으로 이름이 새겨진 예쁜 머그컵. 소주가 아닌 네. 예쁜 머그컵을 거기다 드리겠습니다. 소주를 따라 드시면 아 그러면 되겠네요. 네, 자 구설아 기자님 올해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쇼 사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최규하의 덤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시를 준비했나요? 예, 오늘 덤으로 읽어드릴 시는요. 아직 이 지면에 소개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작시입니다. 예, 제가 리얼리스트 100이라는 작가 단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작가는 아닌데 왜 저를 가입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회비를 내고 있거든요. 회비만 내고 있는 거죠? 작품은 안 쓰고? 작품 뭐 저는 작가가 아니니까요. 네. 예비 작가신가요? 예비라고 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요?
어쨌거나 네. 저기 아는 형님들이 너도 가입해라 그러길래 아, 가입해서 네. 네, 한 달에 만 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네. 그 리얼리스트 백 누리집에 네. 따끈따끈한 신작 시로 올라온 시를 가져왔습니다. 네. 박일환 시인의 거룩한 춤판입니다. 거룩한 춤판. 풀섬에서 여수로 나오는 길, 오가고호에 몸을 싣고 갑판에 모여 막걸리잔 돌리는 사이, 한 사내가 기타를 메고 나서자 돌연 노래와 춤판이 벌어진다. 생판 모르던 아저씨와 아줌씨가 몸을 흔들고, 배 꽁무니 하얀 포말이 덩달아 신났구나. 아쉬움에 뒤돌아본 데자 다시 배를 돌릴 수도 없는 일. 그리움 같은 건 먼 훗날 절로 찾아올 테니. 유식한 말로 까르페 디엠. 흘러간 가락들을 호출해가며 노래하고 춤추는 저 중년들의 허리춤이 지금 이 순간의 화엄 아니랴. 포말이 부서지며 배를 앞으로 밀듯이 아쉬울수록 버리고 가는 것이다. 삶은 저작거리에서 펼쳐지는 것이니 풀섬은 풀섬대로 어여삐 남고 무태 오르기 전 신나게 한번 흔들어 보는 것이다. 흘러간 노래가 힘이 되는 대낮 선상의 춤판이여, 질펀한 거룩함이여. 어제가 있어 오늘이 왔고 오늘이 있어 내일이 열리는 것 아니겠느냐.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시네요. 네. 시에서 까르페 디엠이 나오는군요. 아, 저 네. 좋아하는 단어인데 저도. 네. 예, 뭐 그려지시죠? 어떤 네. 그림인지. 네. 이 섬에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저기 아줌마 아저씨들이 섬에 놀러 갔다가 네. 나오면서 네. 유람선에서 한 잔 하시고 노래하고 춤추시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읽어드린 이유는 네. 뭐 속편하게 뭐 우리 취준생들한테 뭐 속편하게 춤추고 놀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네. 오늘의 의미, 네, 지금의 의미를 좀 가벼이 여기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네. 이게 취업을 준비한다는 것이 미래를 보러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오늘을 뒤로 미루고 네. 오늘을 희생하는 일이 네. 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그 오늘의 의미, 오늘 하루하루 내가 행복한 것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네. 유예하지는 말았으면 한다는 생각. 네네. 예, 그런 생각에서 이 시를 골라봤습니다. 네. 박일환 시인의 다른 시집으로는요, 지는 싸움, 끊어진 현, 푸른 삼각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네. 지는 싸움이 가장 최근에 나온 시집이네요. 아, 네. 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보면 네. 아, 그 키팅 선생님이 까르페 디엠 네. 이야기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참 이 말 듣고 참 그 네. 그렇게 살아보려고 많이 네. 하는데 자꾸 생각이 앞으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순간에 머물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자꾸 앞날로 가거나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요. 제가 그 첫 방송에서도 저는 일어나자마자 뒤돌아본다고 했잖아요. 네. 자꾸 지난 일을 생각하게 되거나 네. 아니면 앞날을 생각하게 되거나 이랬는데 네. 그 지하 요즘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지하철역에 크게 그 이회수 작가의 책 광고를 하던데 네. 거기 되게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네. 생각을 버리고 느낌에 아~ 집중하라는 그 책 이름이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문구는 확실히 와닿던 게 그러니까 이 순간에 집중을 하는데 네. 가장 좋은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느낌,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자기 오감이죠. 뭐 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좀 버리고 아~ 그러면은 좀 한결 좀 이렇게 긴장이 좀 풀어지고 이렇게 편안해지는. 제 그런... 삶의 모토랑 좀 비슷한데요? 아, 제 그래요? 삶의 모토가 네. 깨어라, 즐겨라, 느껴라. 아... 이거예요. 저 언제나 이력서에 쓰는 깨어라, 즐겨라, 느껴라. 느껴라. 네. 아, 좋죠.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천목 선생이 항상 그렇게 밝군요. 지금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아까? 지금 네. 완전 즐겁고요. 네. 이 상황을 느끼면서 즐기고 아,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퀴즈 시간입니다. 네. 은영 씨.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를 더해가는 청취자 퀴즈 시간입니다. 준비해왔어. 네? 생각지도 않았던 멘트. 퀴즈는요. 글쓴이는 서류 광탈만큼 취업 준비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부모님과의 갈등이다 라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여기서 광탈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기 들려드릴게요. 1. 광대가 탈춤을 춘다. 2. 광대뼈가 탈골됐다. 3. 광박을 써서 탈탈 털렸다. 4. 광어회를 먹고 탈이 났다. 5. 광속으로 탈락했다. 아, 어려워요. 저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네. 와, 이거 보기 내는 게 네. 정말 어려웠어요, 사실.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방송이 끝난 후에 www.facebook.com/이털남 스펠링 ETULNAM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 오늘 방송분에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 중 한 분을 추첨해서 오마이북의 신간 특별한 너라서 고마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번 주 퀴즈도 정말 네. 어렵네요. 완전 어려워요. 이번 주 가장 이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아 이번 주 퀴즈 잘 들어봤고요. 네. 지난주 청취자 퀴즈 당첨자는 과연 누굽니까? 지난주 청취자 퀴즈 정답은 2번 치킨과 피자입니다. 정답자는 페이스북 이탈람 페이지에 댓글 남겨주신 김종필 씨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근데 내용에 최규하 씨와 인연이 깊다고 남기셨던데 혹시 그래서 뽑아주신 거 아닌가요? 뭐 친분이 있거나 마나 네. 뭐 이번 주는 네. 응모해 주신 분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무관심 속에 저희는 네. 뭐 꿋꿋이 방송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단독 후보. 네, 단독 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됐고요. 뭐 네. 다른 분들이 있었으면 아마 이 형님은 제가 안 뽑았을 겁니다. 정답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청취 소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기운을 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이분이 또 받으시면 어떡하죠? 그분 혹시 결혼하셨나요? 결혼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분 네? 그 아내 되시는 분. 네. 아, 네. 저희가 선물로 준비한 책은 김혜원 씨가 11명의 장애아와 그 가족들을 인터뷰한 책인데요. 김혜원 시민 기자는 오마이뉴스에서 활약하는 대표적인 시민 기자시죠. 오는 3월 10일에 김혜원 기자님의 출간 기념 저자와의 대화가 열리는데요.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오마이 광장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책 제목이 뭐죠? 책 제목이? 책 제목이 특별한 너라서 고마워. 아, 고맙습니다. 네. 책 감사합니다. 제목을 자주 말해줘야 출판사가 좋아해요. 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02-733-5505로 전화주신 후 내선번호 274번을 누르면 담당자와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오마이뉴스에 보내는 사는 이야기 기사가 없으면 이 방송도 없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들어와 기자회원에 가입한 후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탈남 시즌 3 목요일 순서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2월 마지막 주 방송 이것으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최규하, 이은영, 제작의 강현준이었습니다.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쇼 사이다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다음에 만나요.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